티스트 가지고 오셨고 매수가랑 비중은요? 14,000원에 20%인데요. 네.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매수가 14,000원에 비중 20%이신데요. 저 지금 뭐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. 저 성민석 소장님, 키스트 이 종목. 아,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네, 썸기맨 소장님. 네. 다음 주에 안 나오시죠? 네, 아, 정신 바로 차려야겠네요. 아, 네. 네, 썸기맨 소장님. 네네. 자, 키스트 이 종목 어떻게 뭐 대응하면 좋을까요? 차, 안녕하십니까, 신팀장님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비중 20%에 예. 조금 뭐 거의 반의 반토막 정도 많은 종목이다, 그죠? 예. 네,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 종목이 20%라서 참 다행이다. 만약에 뭐 60%, 80%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손실 났으면은 정말 꼼짝도 못하잖아, 그죠? 그래서 그렇죠. 20% 비중이라서 참 먼저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동종목이 14,000원대까지의 본전을 바라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좀 시간이라든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좀 요원하다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비중이 이제 한 20% 정도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20%의 비중 또는 10%의 비중 같으면은 저는 뭐 이 종목을 조금씩 더 사서 단가를 한 맞춰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돼요. 근데 20%이기 때문에 초과 매수를 해버리면 40%인데 거의 뭐 내 전재산에 40%가 더 간다고 보면 좀 큰 돈이거든요. 그래서 초과 매수도 못하고요. 자, 일단은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드릴게요. 자, 지금 현재 보면 종목이 굉장히 참 오랫동안 빠졌습니다.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. 자, 일단은 주식이 역배열로 흐른다. 이거는 건 뭐냐면은 내 머리 위에 240명, 120명, 60명 올라타고 저를 꽉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. 얼마 힘들겠어요, 그죠? 내 혼자 버티기에는. 그러니까 역배열 상태에서 주식이 쭉 내려오면 계속 누르기 때문에 선생님도 지금 조금 올라오면 팔고 싶은데 다른 많은 사람들 100%나 아니면 크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팔고 싶겠어요, 그죠? 그게 주가가 올라오면 누르고, 올라오면 누르고 이런 현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이 정도 같으면 이제 더 이상 눌러도 나는 안 빠질래. 아무리 눌러도 좀 빠지긴 싫어.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.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보유를 한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미 한 만 원대까지라도 우리가 조금 오를 상승의 기미가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 흐름도 지금 당장은 힘들고요. 해서 보시면은 최대 이제 한 2, 3년 안에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한 만 원선, 만천 원선까지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을 저점을 깬다고 팔아라 이렇게 하셔도 시청자님이 사실 이 손해를 이만큼 보고 팔겠습니까? 아예 그냥 막 안 쳐다보고 말지, 처박아놓고 말지, 자식 주고 말지 이런 분 많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그냥 보유를 좀 하시고요. 14,000원 같으면은 뭐 거의 지금 5,900원 때면은 반의 반토막 3분의 2 정도 손실이 났는데 할 수 없이 지금은 이제 좀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항상 종목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테마의 흐름이 불 때만 움직이니까 그때만 사서 조금 갖고 있다가 수익을 내면은 반 정도 팔고 또 매수가를 깨면 반도 더 팔아버리는 조금 테크닉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. 이런 테마들은. 예를 들어서 삼성, 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하이닉스 같은 것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20년 전에는 500원, 600원 했습니다. 물론 이제 현대전자에서 바뀌면서 굉장히 큰 하락을 맞은 뒤에 그때보다 지금은 뭐 10만 원, 뭐 얼마나 올랐습니까? 삼성전자 그때는 뭐 5천 원, 6천 원, 2만 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 뭐 그 엄청나게 올랐죠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장기를 하실 것 같으면은 최고로 비싼 종목이고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인류 기업들을 보유하고 중장기를 투자해야지 나중에 가도
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데 개별 테마들은 굉장히 오래 보유하기는 위험하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고요. 좀 힘내시고 그래도 마음이라도 이미 손실이 나버렸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자, 그걸 받아들이시고 조금 참고 견디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. 네, 이 케이스트 종목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보유를 하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이런 종목들을 또 대응하는 방법들도 알려주셨는데요.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요. 조금씩 움직일 때 수익을 보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